당대 최고의 복서들의 대결 2탄입니다. 90년대는 정말 명경기가 많아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90년 3월 차베즈 멜드릭 테일러의 주니어 웰터급 통합 타이틀 전입니다. 당시 차베즈는 이미 전 세계를 호령하는 무패 복서였습니다. 그는 슈퍼패더급, 라이트급, 라이트 웰터급 세계 체급 챔피언인 최전성기를 달리던 복서였죠. 그리고 그의 상대 멜드릭 테일러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이자 88년 IBF 라이트 웰터급 챔피언을 달성했으며 2차 방어전을 성공 중이었습니다. 90년 3월 두 명의 라이트 웰터급 챔피언이 통합 챔피언 자리를 두고 싸우게 됩니다. 차베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발과 펀치를 가진 테일러 부지런하게 차베즈 주위를 돌며 펀치를 적중시킵니다. 이 젊고 당돌한 흑인 복서는 멕시코의 레전드 앞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중반까지는 확실히 테일러가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어갑니다. 펀치 스피드가 정말 빠르죠, 테일러. 하지만 차베즈 또한 만만치 않은 선수죠. 그런 테일러를 쫓아가며 우직하게 펀치를 적중시킵니다. 차베즈만의 스타일이죠. 끈적하게 지겹도록 달라붙습니다. 경기 후반 테일러의 화력이 조금 줄어들고 오히려 차베즈의 펀치가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아, 차베즈 원투 들어갔어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테일러. 차베즈 돌려놓고 바로 스트레이트가 턱으로 향합니다. 테일러 다운. 아, 마지막 라운드 5초 남았는데요. 주심 경기 중단시킵니다. 이거 테일러 측에서 너무 억울하겠어요. 경기 다 끝났는데 5초 남기고 KO로 패배합니다. 이때 논란이 많았죠. 주심 재량으로 얼마든지 중지시키고 진행시킬 수 있었는데 당시 주심은 테일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뭐 내막은 여러 추측이 있을 뿐이죠. 차베즈 통합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4년 뒤 둘은 2차전을 하는데 네, 2차전은 차베즈가 KO로 이깁니다. 두 번째, 92년 11월 에반더 올리필드 리딕 보의 헤비급 타이틀전. 당시 올리필드는 버스터 더글라스를 3라운드 KO시키며 헤비급 통합 챔피언에 등극하죠. 그리고 리딕 보는 당시 무패의 헤비급 랭킹 1위 복서. 92년 11월 두 무패 복서가 통합 타이틀전을 합니다. 하얀색 트렁크가 리딕 보, 빨간색이 홀리필드입니다. 홀리필드 자신보다 젊고 크고 힘이 좋은 리딕 보에게 주먹을 많이 허용하죠.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10라운드는 링 매거진 올해의 라운드에 선정된 라운드입니다. 리딕 보의 어퍼컷이 들어갑니다. 홀리필드 다리가 풀리죠. 코너에 몰립니다. 리딕 보 사정없이 몰아칩니다. 아, 홀리필드 가드 하지만 주먹 너무 많이 맞죠? 그나저나 저런 펀치를 버티는 홀리필드도 대단합니다. 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홀리필드가 정신 차리고 오히려 무섭게 반격합니다. 대단하네요, 홀리필드. 다시 살아났어요. 아, 원투가 들어갔습니다. 리딕 보가 이번에 충격이 좀 있어요. 다시 라이트 스트릿, 라이트 훅이 들어갔고요. 어퍼컷. 아, 좋은 주먹을 홀리필드가 많이 맞추네요. 이렇게 10라운드 끝나고요. 11라운드. 아, 리딕 보 위빙 후 스트레이트. 홀리필드 다운. 홀리필드 다시 일어납니다. 홀리필드는 맷집이 정말 좋아요. 네, 12라운드까지 진행되고 경기 끝납니다. 결과는 리딕보의 판정승. 이렇게 리딕보가 헤비급 통합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11월 둘은 2차전을 가지는데 2차전은 홀리필드가 판정승합니다. 그리고 이때 경기 중간에 낙하산탄 팬이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죠. 네, 차베즈 휘테커의 웰터급 경기입니다. 당시 차베즈는 세계 체급 챔피언이었고 87승 무패에 무시무시한 전적을 이어가고 있는 최전성기의 복서였죠. 그리고 그의 상대 휘테커 또한 세계 체급 챔피언 그리고 32승 1패 최고의 테크니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링 매거진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 1, 2위 최고의 복서들이 웰터급 챔피언 자리를 두고 마주합니다. 차베즈도 수많은 선수들과 경기를 한 베테랑이었지만 아마 휘테커 같은 선수는 드물었을 겁니다.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휘테커는 당시 극
불가능의 기술을 보여주는 테크니션 중에 테크니션이었죠. 태커의 디펜스와 회피를 보는 게 즐겁습니다. 심지어 공격력도 좋고요. 차베즈 특유의 인파이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휘태커가 그럴 틈을 안 주죠. 잘 빠지면서 좋은 공격을 많이 집어넣는 휘태커. 정말 빠르고 눈이 좋죠. 결과는 무승부.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판정이었죠. 네, 잡지에는 심지어 이런 표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경기네요. 제임스 토니, 로이 존스 주니어의 경기입니다. 제임스 토니는 91년 5월 마이클 런을 KO시키며 미들급 타이틀 획득. 93년 2월에는 아이란 바클리를 이기며 슈퍼 미들급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그는 이미 전성기를 찍고 있었던 2개 체급 챔피언이었죠. 그리고 로이 존스는 두말하면 입 아픈 선수죠. 93년 5월 호킨스를 이기고 미들급 챔피언에 등극하고 토마스 테이트를 KO로 이기며 1차 방어전에 성공 중인 복서였습니다. 94년 12월 두 명의 무패 챔피언이 슈퍼미드급 진짜 최강자의 자리를 두고 싸우게 됩니다. 경기는 어느 정도 비등비등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예상외로 로이 존스가 너무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가져갑니다. 제임스 토니가 아무것도 못하고 로이 존스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쇼보팅 하다가 그걸 따라하는 제임스 토니 오히려 다운당합니다. 로이 존스 경기 끝날 때까지 제임스 토니를 상대로 원사이드하게 경기 가져갑니다. 말 그대로 상대가 안 되죠. 네, 제임스 토니도 상당한 레벨의 선수인데 일방적으로 구타당합니다. 로이 존스가 판정으로 승리합니다. 그 다음 경기 오스카 델라 호야 퍼넬 휘태커의 웰터급 타이틀 전입니다. 휘태커는 전전 경기에서 보셨죠. 차베즈에게 무승부 당하고도 무승부를 지킨 그 타이틀을 무려 8번 방어전 성공 중이었고요. 그리고 호야는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자 휘태커에게 무승부를 안겨줬던 차베즈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경기 중단시키며 승리하여 라이트 웰터급 챔피언을 달성한 잘나가는 복서였죠. 당대 두 명의 챔피언이 웰터급에서 챔피언 결정전을 합니다. 휘태커 소문난 테크니션인 만큼 호야의 공격을 거의 서커스 수준으로 피해 다니죠. 하지만 호야도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주먹을 많이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9라운드 여기서 호야가 땅을 짚죠. 이게 다운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라운드 후반에는 확실히 호야가 공격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며 점수를 가져옵니다. 결과는 델라 호야의 판정승입니다. 네, 다음 경기 또 호야가 나오네요. 오스카 델라 호야 트리니다드의 통합 타이틀 전이었습니다. 호야는 바로 전 경기에서 보셨죠. 휘태커를 이기고 그리고 헥토르 카마초 차베즈와의 2차전 아이크 코테이 같은 쟁쟁한 선수들을 이기며 무려 7차 방어에 성공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대 트리니다드는 93년 6월 마우리시 블라커를 KO시키며 IBF 웰터급 타이틀을 획득했고 그는 무려 14차 방어전을 성공하고 있던 챔피언 호야와 트리니다드의 세기말 슈퍼파이트가 진행됩니다. 초중반은 호야가 좋은 주먹을 많이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호야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트리니다드는 공격적으로 압박하죠. 호야 여기서 점수를 다 깎아먹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경기 끝나고 트리니다드가 판정승합니다. 호야는 커리어 첫 검은별을 달게 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홀리필드와 레녹스 루이즈의 헤비급 통합 타이틀전입니다. 홀리필드 전 경기에서 보셨죠. 리딕보에게 져서 통합 타이틀 벨트를 상실했지만 96년 타이슨을 이기며 WB의 헤비급 벨트 획득. 그리고 1년 뒤 타이슨과 2차전을 가지는데 타이슨 이렇게 귀 물어버리죠. 그리고 마이클 무어러를 KO시키며 IBF 헤비급 타이틀마저 획득합니다. 그리고 레녹스 루이즈는 97년 2월 올리버 맥컬과 타이틀 경기를 하는데 갑자기 올리버 맥컬 울면서 경기 포기하죠. 그렇게 레녹스 루이즈는 WBC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획득하고 4차 방어에 성공 중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두 명의 헤비급 복서들이 99년 3월 통합 타이틀 경기를 합니다.
빨간색 트렁크가 레녹스 루이즈입니다. 경기는 당시 레녹스 루이즈가 전체적으로 우세하게 이끌어갑니다. 클린 히트를 많이 적중시키죠. 하지만 경기 결과는 논란의 무승부. 그래서 둘은 2차전을 가지는데 2차전은 루이즈가 판정승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